로그 함수 최대 최소예요. 최대값 최소값 지수 함수도 로그 함수도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왜 별거 없냐? 증가 함수냐 감소 함수냐만 판단해 주면 되니까. 근데 증가 함수와 감소 함수 판단은 밑을 보고 판단하거든. 자 봅니다. A가 1보다 크면요.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A가 1보다 크면 증가 함수잖아.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X의 값이 클 때 로그 값도 커집니다. 증가 함수니까. X가 작을 때 로그 값도 작게 나와요. 당연한 소리죠. 증가 함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지금 우리가 이 범위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낮게 나올 거고 큰 값 집어넣었을 때 높이 나올 거잖아. 감소 함수는요.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 함수예요. 마찬가지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면 작은 거 집어넣었을 때 더 높이 있죠. 맞지? 큰 거 집어넣으면 더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만 증가 감소가 반대로 나오는 거야. 감소 함수는. 그게 다예요. 뭐 치안에서 문제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원리는 기본 원리는 거예요. 지수가 미안 로그니까 진수가 증가 함수에서 진수가 크면 로그의 값도 덩달아 커지는 거고 감소 함수는 진수가 커지면 로그의 값은 작아지는 거.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봐봐라. 지금 문제 하는 거. 지금 230번의 1번 같은 케이스는 진짜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틀리면 진짜 머리털 다 태워봅니다. 이거는 얘는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얘는 다르죠. 얘는요. 두 개 대입하면 답이에요. 얘는 진수가 2차식으로 나왔지만 얘는 진수가 일반적인 형태란 말이야. 평행이동만 했거든. 맞지? 그냥 한번 볼게요. 편하게. 대략적으로 그래프도 그리면서. 얘 감소함수죠? 맞지? 편하게. 감소함수죠? 됐나요? 정근선이 있겠죠? 그 정근선이 뭐 집어넣으면 0되는 놈이니까 3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꼬서 3 만들면 되죠, 여기. 이게 지금 이 그래프거든. 근데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5부터. 5가 어딘지 몰라. 여기 있는지 여기인지 몰라도 어차피 5부터 11까지 끊어버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감소함수니까 요 지점이 5라면요. 요 지점은 11입니다. 그러면 5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거고 11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 말이거든. 대입하면 답이죠. 5 집어넣읍시다. 이건 그냥 뭐 계산이죠. 산수죠. 산수. 5 집어넣으면요. 밑을 2분의 1로 가져요. 진수가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 얼마 돼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따로 왔나? 이거 마이너스 1 더하기 6이니까 얼마 나와요? 5 나옵니다. 최대는 5입니다. 11 집어넣읍시다. 11 집어넣으면 이거 8 되죠? 맞지? 8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고 두 개 더하면 3 더하죠. 자, 시험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자, 2번 봅니다.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에요. 잘 보세요. 치환해야 되고, 그래프 두 개 그려야 되고 할 거 많습니다. 됐죠? 요런 거는 일반적인 간단한 문제로 치기에는 내신 문제 내기 좋아요. 너무 많이 안 꼬여있거든. 자, 봅니다. 일단 내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요 놈을 치환해버렸어요. 뭐를 치환했죠, 지금?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을 내가 t라고 치환해버렸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치환하면 1 플러스 1으로 따라오는 거는 범위예요. 자, 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죠. 맞지? 얘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블럭이고요. 요 지점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예요. 맞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뭔데요? 5부터 11까지거든요. 그럼 이 점이 5면 이 점이 11쯤 나오겠네.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에서 봐줘야 될 건 이 부분만 쳐다보면 된다고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럼 여기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집어넣으면 49 더하기 4니까 얼마야? 범위를 엉뚱한 걸 봤네. 미안하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죠. 맞죠? 쌤 이거 봐버렸다.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3 여기 있고 1은 좀 멀리 있겠죠? 그럼 실제로의 그래프는 이겁니다. 이거. 맞나? 자 이거고요. 이 그래프 상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요 지점이라는 거 내가 체크할 수 있고요. 가장 낮은 지점은 꼭점이라는 것까지 체크돼요. 그러면 자
봅니다. 지금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t이기 때문에 t의 최대값은 이 값은 t의 최소값은 이라고 나오겠죠. t의 최대값은 x에 1 집어넣었을 때니까 얼마 돼야 돼요? 9 더하기 4에서 13 돼버려요. t의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얼마 돼요? 4 됩니다. 맞나요? 자, 내가 지금 치환된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 식 문자가 t로 치환돼 버렸기 때문에 범위가 치환된 범위로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지금 찾아버렸죠. t는 가장 작아봤자 4고요. 가장 높아봤자 13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제부터는 여기나 1번 문제나 다른 게 없죠. 맞죠? 왜? 얘가 가장 작을 때 전체도 작아집니다. 얘는 증가함수니까요. 얘가 가장 커지는 13일 때 전체는 뭐가 된다고? 커지겠죠. 맞죠? 뭐 답만 적으면 되겠네요. 자, 끝났다. 최소값 얼마 돼요? y의 최소값. y의 최소값은 t가 작으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밑을 2로 한 로그 4니까 2 나옵니다. y의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y의 최대는 13 집어넣으면 된다. 맞지? 근데 13 집어넣은 값 우리 못 구하죠?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추가로 더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가끔씩 이렇게 언급해요. 자, 얘를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때 x의 값도 구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본다. 요게 4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자. 쌤, y가 최소 2 나올 때 실제 답은 이거예요. 지금 내가 추가로 더 만든 겁니다. y가 최소값이 2 나올 때 그때 t값은 얼마였어요? 그때 t의 값은 4였어요. t에 4 집어넣었으니까 2 나왔거든. 맞죠?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야. t가 4일 때 x의 값은 얼마였어요? 얘가 4일 때 x의 값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맞죠? 문제에서 묻는다고. x가 언제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졌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리기 때문에 취한돼버리면 t로 읽는 경우도 있거든요. 애들이 가끔씩 실수로 x 찾아줘야 돼요. 마찬가지 얘는 t가 얼마일 때? 13일 때 최대값이 가졌고 t가 13이 되려면 x의 값은 언제일 때? 1일 때 나오더라. 요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됐나요? 가끔씩 나옵니다. 문제 보면은 233번도 보면 x가 언제일 때 이런 말 나오죠. 맞지? 문제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34번 봅니다. 자, 우리 로그 앞에 기본 형태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 뭔가가 반복되는 형태가 나온다면 치환해서 풀어라. 결론적으로 치환 문제예요. 자, 치환을 한다면 항상 생각해줘야 될 거는 뭐다? 치환을 하면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범위다. 자, 봅니다. 일단 1번, 쌤 식이 좀 귀찮아요. 그래서 밑을 5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를 잠시 t라고 두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식은요,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가 돼버려요. 단 2차 식으로 나왔긴 했는데 t에 대한 범위가 있어야 되죠. 맞죠? 나는 문자가 t인데요. 지금 범위가 x로 나왔기 때문에 범위도 찾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범위를 여기서 찾아줘야 되죠. 그래서 치환하면 무조건 1 플러스 1으로 범위는 찾아야 돼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밑을 5분의 1로 가지는 로그 x를 t라고 했으니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뭐 그릴 것도 없죠? 감소함수. 맞죠?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25까지. 당연히 1 집어넣은 게 크고 25 넣은 게 작겠죠. 감소함수니까.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자, 1 집어넣었을 때 t값 얼마 나옵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자, 25 집어넣었을 때 t값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감소함수니까 얘가 더 클 수밖에. 맞나요?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범위는 찾아버렸네요. 쌤, t는요,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고요. 가장 커봤자 0입니다. 범위 찾았어요. 그럼 이 범위하고 이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 끝이죠. 2차 함수예요. 쌤, 얘는요,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 그리니까 이딴 식으로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2네요. 당연히 t축입니다. 자, 범위 나왔으니까 끝났죠? 어디? 대충 이게 0쯤 될 거고 실제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라는 거죠. 맞나? 요 범위만 쳐다봐라. 그래서 최소값은 요 점이고 최대값은 이 점이다. 그럼 최소값 어떻게 구하냐? 최소값은요? 마이너스 20을 넣으면 되죠. 1 나옵니다. 최대값 얼마 나오냐? 0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 5 나옵니다. 따라서 최소와 최대는 각각 구해졌죠. 식이 반복되면 치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도 볼게요. 2번. 2번 형태는요. 쪼개세요. 이거 다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 X 앞에 뭐 붙어있죠. 계속 9도 붙어있고 3으로 나눠져 있고 다 쪼갭니다. 자, 얘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9 더하기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 곱하기. 그러니까 이렇게 갈로 해줘야 되겠네. 그 다음 얘는요.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X 빼기 밑을 3으로 가지는 로그 3.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로그 X를 밑을 3으로 가는 로그 X를 치환할 거야. 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X를 쌤 잠시 T라고 둘게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범위부터 따라가야 되죠. 범위 만듭니다. 자, 범위가요. 지금 3분의 1부터 9까지예요. 맞죠? 이거는 증가함수거든요. 당연히 3분의 1 집어넣으면 T의 값도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거고 9 집어넣으면 T의 값도 가장 큰 값이 나올 거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다, 이거. 9 집어넣으면요? 2 돼요. 자, 식 다 바꿨어요. 내가 이거 치환해버렸기 때문에 얘를 바로 한다. 요거 얼마야? 2죠? 지금 이런 거 못 풀면 문제 못 풉니다. 앞에 로고 있는 거 다 날라간 거죠, 그냥. 얘 2고요. 얘는 1이죠? 그러면 2 더하기 t니까 t 플러스 2로 바꿔도 되죠? 곱하기. 얘는 t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이거 정리하라는 거고 얘 갖다 풀면 t제곱 플러스 t-2가 돼버리죠. 됐나요? 이거 완전제곱식 만듭시다. t 플러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이고요. 여기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단순 계산 암산할게요, 쌤이. 그래프 이따위로 나와요. 그럼 얘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를 기준으로 놨고 있는데 얘 그래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범위로 찾으래.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요 정도 있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럼 2는 저 뒤에 멀리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래프의 범위로 본다면 요 그래프만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고 요 그래프 안에서 가장 낮은 지점과 가장 높은 지점만 찾자. 가장 낮은 지점은 뭐다? 2분의 1 집어,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이게 최소입니다. 최대는요? 최대값은 2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2 집어넣으면 4, 2, 빼기 2. 얼마 나와요? 4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9고요. 최대는 4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점점 막 애들 다시 고기가 막 이렇게 졸려가지고 하는데요. 이거 안 되면 힘들다니까. 수학 포기한 건 아니잖아. 맞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점대 나와서는 답이 없습니다. 4점대 나와서는 네가 원하는 대학 절대 못 가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전문대는 아닐 거 아니야. 맞죠? 만약에 4 나왔다. 그러면 딴 거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알고 있겠지만요. 진짜 몇몇 안 되는 애들 빼고는 수학 4 나오면 대충 영어도 4 나오고 있어요. 솔직하게 따졌어. 다 언저리죠. 수학 4인데 영어 1 나오는 애는 드물다 보여. 그럼 다른 과목은 다 4 언저리예요. 한 과목 버리면요. 나머지 과목 다 무너집니다. 핑계는 잘하죠. 나는 수학을 원래 못하니까. 근데 그런 애들 보면요. 영어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고 사회도 못해요. 욕심이 없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아직 못 깨우쳤거나. 정신 차려. 봅니다. 238번 봅니다.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나오는 문제인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나오는 문제예요. 요 내용은 내신에서 좀 많이 언급돼요. 모의고사까지는 안 나오고요. 내신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봐놓으면 되는데 자 로그에서 덧셈이에요. 맞죠? 맞지? 로그에서 덧셈이에요. 로그에서 덧셈은 진수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밑이 같기 때문에 내가 식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밑을 3으로 가지고 얘는 x 플러스 2에 x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수만 먼저 계산할게요. 진수. 진수는요. 갖다 풀어버리면 5 더하기 2x 더하기 x분의 2가 돼요. 진수만 정리하고 있어요. 왜 진수만 정리하냐? 어차피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며. 맞지? 근데 이 로그는 증가함수라고. 얘가 증가함수란 말인데 최소값 구하라는 말은 진수도 작아야 돼요. 진수가 작아야 전체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진수의 이 전체 최소값이 나오려면 이 진수값도 최소가 돼야 되죠. 난 이거의 최소값만 찾아주면 된다고요. 맞죠? 근데 쌤이 지난번에도 계속 했던 거고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내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했었는데 뭐 했었냐면 더한 거의 최소와 곱한 거의 최대는 일치합니다. 맞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어?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 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더한 게 최소가 돼야 되고 더한 값이 최소가 되려면 무조건 100% 정사각형이에요. 맞나? 그거 쓴다면 내용 바로 갈 수 있는데 봐봐. 요 놈만 해봅시다. 요거. 요것만 따로 쓰면 되죠. 2x 더하기 x분의 2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4. 산수기하 바로 써버렸습니다. 그럼 이 값이 지금 4니까요. 얘의 뭐는? 얘의 최소값은 4가 돼요. 내가 지금 산수기하 정리했다. 두 개 안에 곱한 거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x 날라갔고요. 됐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4예요. 따라서 이놈의 최소값은 9가 되겠죠. 9. 앞에 5가 붙어 있었으니까. 끝났죠? 아, 이 말은 얘가 지금 이 형태네요. 답은 2죠. 맞죠? 답은 2입니다. 별 거 없는 내용이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정리 조금 필요하겠죠? 밑에 있는 문제도요. 마찬가지 문제예요. 밑에 있는 문제 보면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는요. 똑같이 나와. 얘는 더하기 나오면 곱하기 해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곱하는 게 아니죠. 밑이 같을 때만 곱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밑을 같게 만들어 주려면 밑변환 공식 써야 되죠. 맞지? 근데 얘가 지금 5의 거듭제곱이에요. 5의 거듭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역수를 통해서 풀어주겠다는 거거든. 아니면 자 625는 5의 4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밖에 있는 위에 있는 4 툭 밀면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굳이 바꾼다면 4하고 밑을 x로 가지는 로그 5가 돼요. 이제 요 놈만 모아주면 돼요. 뒤집어버리면 되죠. 그럼 밑이 5가 될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분의 1이 되겠죠. 맞나요? 밑과 진수가 바뀌면 역수관계가 되니까. 되나요? 이제 뭐 하면 돼? 눈에 안 보이면 치환하면 되죠. 잠깐만 치환해볼게요. 눈에 안 보이면. 밑을 5로 가지는 로그 x는 내가 t라고 잠깐 치해버리면 이 식 어떻게 바뀝니까? t 더하기 t분의 4 돼버리지. 맞죠? 이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이 산수기가 바로 안 써지나? 맞나요? 이 산수기가 바로 써지죠? 이거 4라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가장 작아봤자 얼마란 말인데요? 4가 돼버리는 거죠. 맞지? 당연히 이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이게 0보다 크려면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크려면 진수가 1보다 1보다 커야 되죠. 진수가 1 돼버리면 0 되니까. 그래서 조건에서 1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죠. 별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얘도 답은 4다. 뭐 나머지 밑에 문제들은 또 한 번 더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